자, 3km 진짜 공략! 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어그로를 끌고 싶은 트레이닝 메뉴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야마우치 텐젠입니다. 야마우치 텐젠. 텐젠은 일단 요 수리검이 좋아요. 사실 나오모리 때도 수리검이 있으니까 수리검 쓰면 좋은데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일단 얘네들을 잡아줍시다. 텐젠은 일단 문제가 뭐냐면 역시 그 겐신이나 주조처럼 혼자서 안 나온다는 점이 제일 짜증나죠. 혼자서 안 나와. 아이 망할 놈. 여기에 이런 애들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 맞다 여기에 표주박의 씨앗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서 이걸 먹고 여기서 달려주세요. 일단 이렇게 달려서 이 아래로 떨어져 줍니다. 그럼 여기에 귀불이 있어요. 이 귀불을 먼저 찍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 젠장. 어 여기까지 왔어. 와 또 왔어. 어 징한 놈들. 먼저 이렇게 재빨리 와서 이 귀부를 찍어준 다음에요 재빨리 휴식을 하거나 불상 건너기로 황폐한절로 가줍니다. 표주박의 씨앗을 먹었으니까 표주박을 늘려야겠죠? 오, 감... 내가... 이렇게 표주박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방금 전에 찍은 게 요 다리 밑 계곡 귀불이에요. 그 텐젠 근처에 있는 그 졸개들을 잡으려면 이쪽에서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올라가고 저기에 도마뱀 붙어있는 거 보이죠? 이게 다가가면 떨어집니다. 이거 먹으면 떨어져요. 위에서 독을 뿜어내갖고 좀 짜증나는데 어차피 한방에 죽습니다. 올라가면 제가 저렇게 루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재빨리 인사를 해주고 살살살 봐서 저기에 뭐가 없다 싶으면 인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 제가 문제예요. 제가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징한 징쟁이를 뒤에서 인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봐주세요. 여기 로밍하고 있는 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저기 있죠. 어 아직 오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죽여주고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수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럼 와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오고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를 지나쳤다 뭐라?
아니요. 야, 너 뭘 어떻게 봤니? 어. 그럼 이렇게 가서 얘를 인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요 아래 요 마지막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인사를 해주고 그러면 텐진한테 들켜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아 얘를 인사를 안 했구나. 얘를 재빨리 인사를 해주고 텐젠한테 들키면 이렇게 그 달려서 여기 잠깐 숨어 있어주면 됩니다. 쟤도 잡아버릴까요? 이렇게 텐젠이 어그로가 풀렸으면 이제 텐젠을 상대해 봅시다. 텐젠은 저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때를 노려갖고 뒤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기본은 맨 처음 시간에 우리가 시계놀이랑 그 한배한테 배웠던 기본기 거기에서 이어집니다. 1단계 가드 연타 적절한 리듬으로 가드 연타 2단계 그 내 체간이 그 터질 것 같으면 재빨리 도망쳐서 가드 유지해서 체간 회복 3단계 내가 유리한 포지션으로 슬슬슬 이동 그리고 4단계 그 하단 위협 공격을 점프로 피하기 이게 나우머리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엔 나우머리에서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찌르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찌르기는 간파를 해줘야겠죠. 지금까지 했던 거를 명심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한배한테 그 1,2,3단계까지 1,2,3단계까지 다시 한번 연습을 하고 오세요. 1단계 가드연타 2단계 도망쳐서 체간회복 3단계 포지션 잡기 4단계 하단공격 점프로 피하기 아니 3단계까지 하고 4단계랑 5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텐젠을 상대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닝을 위해서니까 정면으로 한번 승부를 해볼게요. 일단 자 아이씨 젠장 실수했다. 오 이렇게 이렇게 찌르기가 있습니다. 찌르기 얘는 찌르기를 자주 써요. 도망쳐서 체감해보 포지션 잡고 도망쳐서 체간 회복 위치는 잡고 발길을 못했네요. 도망
가지고 위치를 잡고서 그럴 때 수리검. 도망쳐서 체감해보. 도망쳐서 체감해보. 수리검. 도망쳐서 체감해보. 요렇게 한타 두대 때리고 카드 연타. 체감해보. 한타 때리고 체감해보. 아니 What?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다시 한번 상대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카드 연타, 도망쳐서 체감 회복, 그다음 포지션, 거기에 하단 쓰러배기는 점프로 피하고 밟아주기, 그리고 찌르기를 간파해주기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까지만 해봅시다. 공격은 하지 말고. 오이씨 깜짝이야. 1단계 카드 연타, 2단계 도망쳐서 체감 회복, 도망쳐서 체감 회복, 됐죠? 그리고 3단계 내가 유의한 위치를 잡기, 도망쳐서 체감 회복, 점프 밟고 때리고 카드 연타, 한타하기, 때리고 카드 연타. 도망쳐서 카드. 이럴 때 방해하기.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거예요. 방해하기. 그러니까 나우모리에서 찌르기만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우모리를 상대로 연습을 잘 하셨으면 저 찌르기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도망쳐라. 약을 먹고 체감 회복을 해주고 자 다시 한번 1단계. 아이 아이 가자. 오우씨 어이 큰일 뻔했네. 1단계 가드 연타, 1단계는 가드 연타. 2단계는 도망쳐서 체감 회복, 그리고 3단계는 유리한 위치, 4단계는 점프, 저 하단 대기 점프, 그리고 5단계가 요 간파요. 때리고 간파하고 때리고 가드 연타하고 밟고 때리고 가드 연타하고 방해해주고
아이고. 밟고 해주고. 자, 가드 연타. 망쳐서 체감 회복. 유리한 위치. 아이고, 젠장할. 회생이 남아 있습니다. 유리한 위치. 체감 회복. 아이고. 점프. 아이고, 씨, 너무 앞으로 갔습니다. 점프, 밟고, 때리고, 가드. 도망! 으. 한타 때리고 가드 한타. 한타 때리고 가드 한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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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방해할. 점프 밟고 때리고 가드 연타. 방해해주고. 점프. 아예 밟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무라이 대장은 한 배로 기본을 연습하면 돼요. 1단계 가드 연타, 2단계 도망쳐서 체감 회복, 3단계 나한테 유리한 위치로 이동하기, 4단계 화단배기 휩쓸어, 화단 휩쓸어배기를 점프로 피하기, 점프로 피해서 밟고 두 대 쳐주고 가드 연타를 해주면 좋죠. 그 다음 5단계 찌르기를 간파하기. 4단계까지는 나오모리로 익혔잖아요. 4단계까지는 나오모리로 익혀야 돼요. 4단계까지 나오모리로 익혔는 익히고 그리고 5단계를 얘한테서 익히는 거예요. 찌르기를 할 때 찌르기랑 그 하단 휩쓸어베이를 구분해서 간파를 할지 점프를 할지 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쌓아나가는 게 비결입니다. 아, 그리고 얘도 여기 지형이 좋아서 막 도망치다가 그 주조에서 썼던 거 있죠. 도망치다가 틈나면 한번 찌르거나 막 도망치다가 틈나면 한번 이렇게 선풍배기 같은 거로 이렇게 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통해요. 조금 남았는데 나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갖고 어쩔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걸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텐젠 편은 끝.